네, 안녕하세요. 2월 7일입니다. 네,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도 아름답고 지금 눈에 보여지는 이 자연처럼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져야 되겠죠. 우리들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보고 경탄하듯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인정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또 우리들의 마음 씀씀이를 우리의 생각들을 보게 되어지므로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삶이구나.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이러한 고백을 할수 있게끔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지려면 무엇보다도 믿음입니다.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인가?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갖고 예수님을 채우고자 하는 간절히 찾는 구하는 그러한 삶인가? 그 믿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져서 우리들은 간증을 하고 증거를 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어떠한 믿음을, 어떠한 생각을,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또 살아가는가? 무엇을 원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원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알기를 원하는가? 그것이 참 믿음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40장, 마가복음 10장, 욥기 6장, 로마서 10장의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마가복음 10장 5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자, 보십시오. 눈먼 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만류를 했죠. 꾸짖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오라고. 그가 하도 간절히 청하니까 예수님께 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말했습니다. 주여 시력 회복하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야, 정말 이 믿음이 키입니다. 믿음이 키. 우리들의 인생 살아가는 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의인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삶,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이라는 증거를 확실히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읽어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냐? 믿음을 가짐에 그 증거를 받으며 살아갔던 선진들, 인생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얻게 되고 예수를 길에서 쫓는 삶이 되어집니다. 참 믿음. 곧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말한 그 소경의 고백 안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예수여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 갓길을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과 함께 당신을 불쌍히 여겨서 내게 당신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구원을 얻고 그 고백처럼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길에서 쫓는 곧 예수를 소유하는 예수와 관계를 맺어가는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의 증거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정말 특히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자기 착각으로 믿습니다. 나는 천국에 갑니다. 아니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옛된 성품, 죄악, 헛되고 악의 노예가 되어진 그 삶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 이것은 내가 경험했는지 경험하지 않았는지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내가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구원의 체험을 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예수를 쫓아가는 삶이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믿음이 처음부터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을 바라는 이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나의 욕구를 채우는 이 잘못된 곧 나에 관련된 그 헛된 믿음, 잘못된 믿음을 갖다 보니까 무엇이 없습니까?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죄악 가운데서 불평불만하면서 어둠 가운데서 헛된 일들을 자랑하면서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어찌 구원받은 것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것이죠. 내 믿음, 하나님을 바라는 참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를 쫓게 되어집니다. 근데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를 쫓는 것 못하죠. 못합니다. 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오직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맛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맛을 모르는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을 온전히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믿음, 하나님만 바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인, 내가 또 간절히 구하고 원하는 것이 또 행하고자 하는 것이 오직 예수님인 사람이 참믿음을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므로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내 믿음이 참 믿음인지, 내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인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그를 만나고자 그와 관계를 맺고자 두드리는 삶인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거짓된 믿음, 잘못된 믿음, 사람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하지만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만나고자 예수를 알고자 예수와 관계를 맺고자 두드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구함에 얻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관계를 깊은 관계 친밀한 은밀한 관계를 맺게 되어지므로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힘을 얻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힘차고의 그 삶에서 십자가를 지면서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악을 이겨내면서 선으로 살아가는 정말 아름다운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참 믿음을 가짐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